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주시 재향군에서 이렇게 오늘 여주의 또 브림 빌라에 또 쓰레기를 이렇게 또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계시고 돕고 하시는 돕고 어르신이 계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쓰레기 집 치워주기 네, 올해 연말로 네, 마무리 진행 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아, 예. 저희가 한 8번째 치우는 것 같은데 엄청나죠? 예. 네. 어, 네, 권윤 이사님 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 이렇게 2층 네, 3층까지 이렇게 되십니다. 너무 무겁게 담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아니야 밭돈이라 건강해지네.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어이, 세상에 이런 일 아니 땅으로 다 펴갑다. 자 나갑니다. 어우 너무 많네. 밭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예. 쓰레기만 내도 제가 바로. 원래 사람 없어. 예. 야. 8번째 치우는 것 같아요, 올해가. 8번째. 이 사람 사는 데가 내가 지가 사는 데. 그래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악회를 다니게 되네요. 아,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네?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이런 집들을 한 8집을 치웠어요. 이건 약과야, 약과. 아, 시부에서만 봤지 실제 이런 데 있는지 몰랐네. 처음 왔어 여기를? 아유 우리 8번 치는데 처음 오셨구나 우리 박정희인데. 짐만 빼놔가지고. 도배하고 자고 장판은 언제? 오늘 아니 다음 차트 언제? 이 안에 이거 안 쳐도 되나? 어우 이거 진짜 엄청난데 괜찮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예. 냉장고가 지금 이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야 이걸 어떻게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왜 야 대단합니다. 이거 냉장고가 여기다 놓고 어떻게 음식을 먹었을까 진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한 8번째 치웠다고 했잖아요. 야 이 집에 쓰레기를 모으는 그 습성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예, 거의 치우지 못하고 예, 많이 비슷합니다. 저희한테 예,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쓰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막수를 뿌려놓고 예, 내일은 이제 바닥 작업하고 도배 작업을 이제 실시할 겁니다. 예, 뒤에도 다 깨끗하게 치웠죠. 네, 치웠습니다. 아, 이것 어떻게 살았는지, 바퀴벌레가 그냥 바닥에 칠대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봉사자분들도 지금 많이 고생해 주십니다. 다 버려, 다 버려. 그만. 네.
이거 냉장고 청소가 될까? 아, 이거 버리고 버려야 되지? 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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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예, 냉장고도 이제 쓸 수가 없고 예, 다 버릴 겁니다. 예, 여기 저 아래 보이시죠? 쓰레기 요건 이제 밖으로 많이 끄집어 나간 거고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나머지 이제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 네, 이제 냉장고 빼려면 이제 아, 세탁기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세탁기도 버려야 되고 안 되겠습니다. 다 지금 파수구도 이렇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계속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방금 우리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왔습니다. 춥나. 예. 야, 뒤에 해준 날이 다 정해졌지. 춘 날 정해졌죠? 네, 아, 오늘 추운데, 아,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깨끗하게. 향군 의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이택수 팀장님 오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또 한 손은 무겁게.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냄새 나서. 이거 밖에다 끓여놓을게요. 네. 아,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아유. 저거 나가는 게 낫지. 이거 혼자 사시는데 뭐 탁자가 필요 있어, 이게. 택자 쓴다고 그랬어. 아니, 다 쓴다래지. 예, 네, 그냥. 그냥 내가 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버리세요. 혼자서 버리면 안 되는데, 한 번. 네, 네. 혼자서 뭐. 의자 하나 누가 가지고 왔어. 네. 의자 있어야 돼. 마무리 자고 그러겠습니다. 의자 두 개만 만들어서. 저거 쓴다고 했지. 그리고. 네, 마무리. 뒷 마무리 지금 합니다. 네. 네. 이제 김신행장고 지금 이제 치고 있습니다. 김신행장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아, 어떻게 냉장고에서도 이렇게, 참, 대단하네. 네. 지방에 또 이렇게 또 닦고, 공사장들이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냉장고는 이제, 다른 냉장고로 이제 쓸건데, 아, 바퀴벌레가 엄청납니다. 냉장고. 너무 많이 놓은 거 아니에요? 됐어, 됐어. 이게 네? 이게 청소가 아유 이거 청소해도 못 써요 그죠?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야, 씨. 대단하다. 하셔야죠, 오늘 또. 아니, 뭐 요즘에 향군 TV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 예. 예, 권영희 선생님.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앞으로 이제 8회인데 이제 9회째 이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하겠습니다. 올해 거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정의 의미를 걷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향군, 네. 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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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쓰레기집 치워주기.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저 쓰레기 치워주기 마치고요. 네, 박정희 중대장님 한번 소감 한번 말씀. 집을 몇 집을 치워줬는데? 저는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TV에서만 봤는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